안녕하세요. 3D 운영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구독자 선물차 받는 방법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유소에 가서 선물차 받는 방법입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예전에 영상이 올라가서 찾기가 어려우셔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주유소 가는 방법, 예전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죠? 내비 눌러주시고, 맨 아래에서 주유소 체크해주시면은 주유소에 깃발 꽂히죠? 저기까지만 쫓아가면 됩니다. 주유 안내를 시작합니다. 흰색 차로, 빨간색 차로, 스포일러 올리고, 출발.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어차피 내비가 다 알려주니까는 아무 다음 데나 가도 돼요. 안내까지 내비 따라가면 됩니다. 직진만 쭉 해가면 되죠. 빨리 새로운 차 운전하고 싶은데 저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달. 한달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차 만들 때도 천억 년이 걸렸으니까는 이제 새로운 차는 1조 억 년이 걸릴 거였다고 1조 년이 걸린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경로를 천억 이탈하여 년씩 재탐색합니다. 천억 잠시 후 년씩은 안 우회전입니다. 걸립니다, 여러분. 천억 년.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보겠고요. 자, 잠시 후 우회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이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이죠. 다리 건너가겠습니다. 다리 건너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와, 얼마나 친절해. 예전에는 내비가 없으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어딘지 몰라요. 건물들이 다 똑같아서. 야, 내비 참 편하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진짜 친절하다, 내비. 와. 자, 스톱. 자, 주유소에 도착하셨으면 이제 차 문을 열고 사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람 나왔죠? 나오고, 문 닫아주고. 근데 새로 만들고 있는 차가 이 차보다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 차도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차는, 얘도 멋있어요. 근데, 그거 멋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찾으러 온 구독자 선물차는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투명인간, 뿅! 자, 여기 선물이 있고요. 이거를 먹으면 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게 되면 처음 화면으로 오게 되는데, 차 선택해 가보시면은, 자, 2차가 풀려 있습니다. 다음 버튼이 생겨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2차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상당히 노력해서 만든 차인데,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독자 선물차 많이 드렸고요. 3D 운영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